아이고. 아이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아이고. 얼굴이 어두우시다. 아, 표정이 밝지 않으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 진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버님이 그 카리스마 같은 그게 좀 빠지셨어요. 지난번에 녹화 끝나고 제가 금쪽이를 따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투렛 증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몸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일단 이 증상을 좀 더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당분간은 촬영하면서 아이를 좀 봐주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약과 이런 것들을 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틱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좀 전달을 받았어요. 너무 잘했어. 엄마 폰은 안 만지기로 했지? 네, 엄마는 뭐 만지는 거야? 그래요, 분명히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어떠한 말보다 기쁘게 100마디 말보다 기쁜 한수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훈육을 이렇게 하는데 잘 또 되지 이렇게 않고 또 그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네. 지난 2주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함께 보시죠. 뭐 점심 오늘 좀 먹여야 될 거 아닌가? 핸드폰 찾나요? 왜? 바빠? 엄마, 누나 트레이닝 하고 싶어. 아, 선생님. 지금 하는 시간 아니에요. 뭐야? 너 눈치 본다. 잠깐만, 이쪽으로 와. 게임은 항상 저녁 밥 먹고 아파줄게. 아예 그건 약속이야. 마음이 힘들어서 참자. 이겨내자. 그리고 봐봐. 아이고. 마음이 힘들어서 참자. 이겨내자. 그리고 봐봐. 오. 승우야. 잠깐만. 오. 김승우. 아빠 화내는 거 아니다. 생각하고 네가 나올 때 나와. 아버님 그렇게 하시네. 오, 바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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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 안 해야지. 아빠를. 와, 이 감히 아빠한테 도전장을. 어, 놀라셨겠다. 싫어! 야, 아빠 눈싸움해? 얼마나 놀라셨을까. 여기 앉아봐. 진짜 아버님 많이 참으신다. 진짜 아빠 많이 참으시네요. 네,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시네요. 네. 달라지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제 나름 이제 모션을 좀 하고. 피하네, 얘. 와. 승우야. 승우야. 왜? 엄마한테 하듯이. 지 아빠가 세상에 있을 사람은 누구야? 없어. 승우하고 엄마지. 저는 아빠 안 사랑하고. 예전에 아빠가 해주게 했나 보다, 게임. 열심히. 바뀌니까 뭔가. 맞아. 저는 아빠 안 사랑하고. 아빠 제일 사랑하잖아, 승우도. 응? 세상에 아빠 누구 제일 사랑해? 말하기 싫어! 뭐야? 말하기 싫다고! 승우야. 왜? 말하지 말라고! 멈춰! 아빠가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야, 이게 이제 아빠한테 이제. 아이고. 아빠가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아빠 지금부터 말 안 한다 그러면? 야, 아버님도 진짜 당황하셨겠다. 안 좋고. 아빠는 바보 같아. 어머. 아빠는 나를 교육 잘못시켰어. 맨날 그러면서. 힘으로 또 이제. 아이고, 다친다. 와.
그 아빠를 약간 건드리는. 그러니까 자꾸 아빠를 자극시켜. 자극시키네요. 어머 어머. 어머, 덤치려구나? 어머, 어머! 아빠 언니 안 그랬는데, 어머? 아니, 왜 그러지? 가게 들어가. 앉아! 그만! 싫어! 아우. 그만. 싫어! 멈춰! 싫어! 멈춰. 싫어! 아빠는 지금 멈추고 있잖아. 싫어! 어머나. 와, 팽팽하다. 멈춰. 싫어! 아빠는 지금 멈추고 있잖아. 싫어! 문쾅 닫는 건 위험해. 아이고. 그럼 그 방에 있을 거야? 나도 그래, 그냥 말 걸지 말고. 아, 쉽지 않아. 네. 정말 당황하셨고, 네. 놀라셨고, 아주 참담한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좀 첫 번째 감정은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저한테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했지만, 참을 수 있었던 게, 제가 어느 순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가? 아프구나. 아. 그 전에는 솔직히 제 스스로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인지를 하기 시작하니, 아, 제가 더 참아지더라고요. 참아지셨죠. 네. 이전에는 아빠한테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나마도 아빠는 좀 무서워하더니 이제 야 이제 겁없이 이제 아빠한테까지 덤비네. 덤비네 이런 마음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아휴.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아빠한테는 귀여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면 말도 잘 듣고 아빠한테 애교도 부리고 그럼 아빠가 예뻐해주고 아빠와는 그 색깔로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러셨죠? 전에는 대체나 그러거든. 네. 그렇죠. 전에 이전에는.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민낯이 드러난 거야. 영상 보고 갔잖아. 네. 아. 그냥 아이, 다 까발겨줬네 말까 그런 느낌. 진짜로? 이거 하면서 이제. 나 다 이제 아 내 본색이 다 드러났어. 와, 너 그 생각 이제 또 아빠한테 민낯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는데 어쨌든 촬영을 하면서 이제 아이, 다 까발려졌어. 다 까발겨졌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까발려진 거야. 그러면 이때까지 힘도 들었는데 이제 아 됐어. 어머 어머. 나 원래대로 그냥 집어쳐. 나 그냥 내 모습대로 살래. 약간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하는 게 딱 포장이 딱 벗겨진 네네네. 느낌.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도 네, 좀 함부로 하는 게 이제 확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냥 가면을 벗은 느낌. 그래서 제일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이 아이의 내면 안에 옳고 그름이라든가 내가 인간으로서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부터 그거를 새로 만들어줘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끔 해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빈자리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겠죠. 네네. 그럼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가정 내에서 엄마 아빠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네. 그냥 아무한테나 뭐 이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가자. 와, 어머, 어머, 그룹이야. 누가 좋아했죠? 엄마, 아버님. 아버님. 오. 승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선생님 댄스라고 들었는데 재밌는가? 일단 셔플인데 셔플? 셔플을 하고 싶어? 오, 예쁘다.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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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쳤었잖아요. 우와, 오, 어머, 어머, 야, 표도 이렇게 봐. 우와, 우와. 저런다. 잘하네.
춤 잘 춘다. 이렇게 멋진 음악 좋아해요? 그러면은 저 그럼 또 한 가지 멋진 음악 있는데 한번 배워볼래? 응. 됐어요. 왜 그럴까? 엄마 아빠 노력하셨는데 왜? 김성호 빨리 와봐. 있는 걸 다 배워야 네가 춤 좀 잘 춘다 했잖아. 근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하면 어떡해? 응? 다 할 줄 알아야지. 그럼. 아 싫어. 일어나봐. 엄마. 아니 안 돼 그거는. 싫거든. 그만.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이고. 이제 엄마를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야. 아빠. 민낯이 늘어났고. 그러네요. 당황스러우시죠. 가자고. 그건 안 돼. 왜? 안 돼. 수업 시간이잖아. 아. 안 돼. 안 돼. 아우 아버님. 야 이거. 네가 이럴수록 계속 기다려야 돼. 안 돼. 싫어. 절대 안 돼. 그만. 절대 안 돼. 그만. 오. 어머. 아빠 얼굴 맞으실 뻔. 아버님 진짜 놀라셨겠다. 와. 확실. 그만. 확실. 그만. 어. 세상에. 그만. 아빠가 너 빠졌어. 너 그만하겠어. 그만. 너나. 너나 그만해. 너나. 와 지금 아버님. 와 너나. 야 완전 다른 아이가 됐네 아빠한테서. 아이고. 그만해. 팔 부러움 이상해. 아이고. 됐다 그 아빠.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했잖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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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만해. 여기서 더 하면 나보다 위험 오늘. 너 그만. 어머. 하지 마라 무슨 일이야 아빠. 와. 어머. 끝까지 근데. 아. 끝까지 애가. 어머. 아빠가 싸우지 마. 어머, 끝까지. 점점 심해진다. 그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우와. 말 듣지 마라고. 아빠가 너 재수 없어. 아빠는 너 뭐냐? 어머. 나 이제 더 이상 아빠 필요 없어. 저 말 듣지 마. 싹시 뭐? 이 새끼야! 빨리 말해! 어머. 야. 오, 내가 심장이 뛴다. 빨리 말해! 너가 여기 있어, 그래. 어머. 왜 자꾸 이렇게. 아니, 완전 아빠한테 갔네, 이게. 어머! 저런. 진짜 엄마가 한 거예요? 진짜 폭주를 하네. 발악을 한 거 진짜. 아버님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버님 어디 가셨어? 것 같은데. 아버님 충격 많이 먹으셨어. 너무 크죠 충격이. 어디야? 아, 야 소자 잘라고. 아, 그러니까 너무 아버님 진짜.
아니, 나 도저히 승우를 볼 자신이 없다, 여보. 이 정신에는 내가. 물론 지가 뭐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줄 아는데. 아버님 많이 잘 참으셨어요. 시간도 잘 좀 있어야죠. 근데 아우. 그래서 처음이니까 아버님도 진짜. 자기까지 그러면 어떡해. 어제 내가 주제를 못 알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휴. 성우라 당신 아빠가 있어서 오늘 혼자 잘라. 네. 뭐 답이 없다, 답이 없어가 두 분의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 아프지.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가 놓쳤을까. 예. 뭐를 잘못했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얘한테 뭘 잘못하고 살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받아들일 때도 됐는데 아이가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 진짜 그치?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금쪽 같은 애새끼 이렇게 열심히 솔루션도 하고 있는데 어머 갈수록 태산이네. 네. 뭐 이런 느낌이 드실 네.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저는 네, 네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막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아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상황에서 솔직하게. 어머니가 아실 거 아니에요. 때렸겠죠. 그렇죠. 네. 봐라. 네, 네. 그러면 예상을 해봅시다. 그럼 금쪽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잘못했겠죠. 그렇죠. 바로 꼬리 내리는. 바로 꼬리 내리고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아빠가 너무 무서워. 힘도 세고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공포와 두려움에 싹싹 꼬리를 내리고 빈 거죠. 정말 잘못했다고 느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안 때려. 아빠가 안 때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얘는 예전 방식을 적용해 본 거예요. 처음에 다태나 나와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럼 그리고 이제 또 아빠한테 덤볐어. 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야 자기도 그 다음에 어떤 네, 익숙한 네. 반응을 하고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어머 안 때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서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러면서 이제 아빠하고 맞서는 거죠. 자기 이상 노트를 벗어나니까. 네. 근데 이 맞설 때는 어제 안 때려나 보자 끝까지. 이전엔 때렸잖아. 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부모를 놀린다기보다는 부모한테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네. 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나를 잘 지도해 줄 거야. 우리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키우려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줄 거야 라는 단단한 믿음과 신뢰가 얘가 없네. 그게 엄청 흔들리네. 그러니까 계속 얘가 뭐라고 말해요? 잘못 교육시킨 거잖아.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그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잘못 키웠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날 때릴 거잖아. 결국 나를 버릴 거잖아. 이거를 날 잘못 교육시킨 거잖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이제 아글아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로서는 좀 절박한 심정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는 절박함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전에 버리지만 그 말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렇다고 얘가 엄마 아빠를 때리고 욕한 거를 절대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러나 우리는 얘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과 그 이면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놈이 시키 그러고 그냥 계속 때리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이게 반복이 되면 애는 어떨까요? 막 어디 내가 힘 좀 세 봐라 막 그래 막 응징을 하려고 하고 지금 보면 막 부모를 응징하려고 하잖아. 자기 그럼 막 탁 때리고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적개심 그리고 부모가 자기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막 되갚아주려고 하고 막 분노에 차 있고 이런 것들을 적대적 도전적 반항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약자로 ODD라고 하거든요.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라고 의학적 용어는 그런데요. 부모가 너무너무 강압적이고 지시적이고 비난적이고 이렇게 큰 아이들이 대체로 좀 그렇더라. 적대적 반항장애로 크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부모와 자녀 간에 굉장히 사이가 나빠져 있다든가 자기가 네. 받았던 안 좋은 것들 막 기억이 나면서 일을 바득바득 간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승우야. 그러면 이제 꺼야지. 먹을 때.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오케이, 승우 여기 앉아. 그렇지. 아, 승우야, 오는 엄마 같으면 살겠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또 엄마와 아들인데. 아, 근데 금쪽이 너무 고맙다, 많이. 감사합니다. 어머. 내가 누구? 임근님입니다. 잘 알고 있군. 샤피댄스도 추고 지금 기분 좋아 오늘. 승우야. 네. 가만히 있기 연습했지? 얼른 와봐 또. 승우야. 응? 오? 응? 왜? 승우야, 엄마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3분 가만히 있기. 그러니까 확 바뀌길 원하시나 봐, 어머님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기대했나 보다. 너네 잘하다 보니까. 내일 먹을래요. 알겠어, 그럼 치운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시켜달라고. 어머. 아이고. 배고프다고 군것질하는 거 김승우 엄마 봐. 네? 배고프다고 군것질 하는 거 안 될 거 알겠어? 네. 뭐라고? 뭐라고? 예? 네! 네! 어머. 왜? 어머. 아이고, 어머니, 아니, 아들이 가만히 어머니. 있을까 왜 어머니가 바뀌셨어요? 어머니. 누군가 화를 꼭 내야 된다, 지금. 왜 그러지? 군것질 아직 몰래 갖다 먹기만 해봐줘. 김승우도 이제 씻자. 아빠 오늘 쉬었어. 아니야, 오늘 아빠 늦으셔. 들어가. 들어가. 어머니 얼투가 바뀌셨어. 어머니, 어머니 원래 저렇게 하셨었나 봐요. 예, 그래. 들어가. 김승우 왜 씻어야 되는지 몰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거 주고. 아니 씻어야 돼. 씻어 안 씻어? 안 씻어요. 안 씻어? 네. 그럼 너 나가. 어머. 아 진짜. 그럼 네 방에 들어가. 얼른 냄새 나니까 네 방에 들어가라고. 싫어. 얼른 네 방에서 자세요. 아 냄새 나니까 그래 안 씻으면. 혼날래. 얼른 그러니까 네 방 네 방으로 들어가 얼른. 그럼 내가 나갈게. 어머. 여기 있어. 아 근데 김쪽이 참 노력 오늘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속상할 것 같긴 해. 네가 싸움을 건다거나. 죄송해요. 들어가. 어머. 너무 무섭다. 들어가. 어우, 이거 너무. 나 너무 속상하다. 반성문 쓰는 거 아니겠지? 설마. 뭐야? 어머, 던졌어. 죄송해요. 어머. 이거 용서해 주셔야 돼, 이거는. 야. 어머니가 화가 나. 어머. 어머 어떡해. 아니. 엄마. 죄송해요. 어우 이거 너무. 나 너무 속상하다. 아 어머니 화가 진짜 오래 가시는구나.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머님은 언제 풀리세요 이 화가? 이제 뭐 다시 씻은다 그러면 이제 그래 하고 또 풀리고 그리고 또 전 승우가 그
물건 가지고 온 것보다 저런 게 더 화가 나거든. 아, 어떤 게? 어머니의 감정이 폭발이. 아, 진짜. 어머니의 어떤 그 루틴 같은 게 깨질 때가 굉장히 못 견디시겠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더 못 견디시는 거야. 아빠 왔어. 아빠 있니? 동케, 뭐 오셨냐? 자, 아빠 올 때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어? 아빠 올 때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진짜? 그래, 같이 샤워도 하고 싶고 그랬잖아. 좋은 말 하지 마, 개똥이 아빠. 그거 좀 우리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니까. 어머. 지금 또 자기 언니가 저렇게 돌변하잖아. 죄송해요. 웃기지 마. 나 너한테 지금까지 말하고 네가 알아서 정리하고 네 혼자 자. 아, 요새는 아닌데. 아유, 이거 어떡해. 아유, 아빠 계속 기다렸는데. 아하. 좀 무관심해버려, 개똥이한테. 계속 내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자고 그래도, 우리가 좋게 대화하자고 그래도 내 동태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눈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게. 아우. 아버님 못 보셨으니까. 너 거기 자. 우리 냄새 나니까 같이 못 자겠다. 아우, 억울해. 아유. 세상에. 어머니 진짜 이거는 우리가 더 속상해. 우리 냄새 나니까 같이 못 자겠다. 아, 아니고 또 나왔구나. 김정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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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 나무로. 들어가. 왜? 어머! 아니, 어머, 왜 저렇게, 무슨 일이 있어? 왜 다 나한테 싫어하는 거야? 아이고. 아빠! 저 싫어요? 어. 아! 어머님 뭔가, 꺾으려고 하신 건가? 뭔가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 오늘은 질 수 없다. 뭐 그런 게 있는 근데 거. 이기고 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고집을 꺾으시려는 것 같긴 한데. 안 씻었다고 이런 얘기 안 해. 예. 어머니도 보시면서 많이 어떠세요, 아버님? 실은 그 전부터는 살짝 느끼고 있었어요. 집에 오면 분위기가 너무 사르름판 같구나. 아, 그러셨구나. 집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거고 보면 살짝 뭔가가 편치 않다는 느낌? 근데 평상시에도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똑같이 하네요, 보니까. 아... 사실 너무 걱정이 되고요. 이건 어머니가 오늘 정말 많은 부분을 깨닫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상황을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애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한 게... 그죠? 우리가 아이가 부모와 같이 생활을 하는 하루 종일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집에서는 좀 편안하게 지내야지. 부모와 함께 노력하는 솔루션 과정에서 종이컵 안에 누워도 있어보고 3분을 기다려도 보고 하는 거는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하루 종일 해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게 엄마가 갖고 있는 틀이에요. 엄마가 갖고 있는 틀에 애가 조금이라도 그 틀에서 벗어나면 본인이 기분이 나빠. 미치는구나. 근데 진짜 기분 나쁠 만한 일은 엄마를 때리거나 엄마한테 욕하는 건 기분 나쁘지만 이 일은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기분 안 나쁠 일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가 난 걱정이란 말이에요.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분을 적나라하게 아이한테 표현하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가 이러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그리고 어떠한 지침을 따라야 될지 헷갈리죠. 근데 어쩌면 의도는 아이에게
좀 견뎌낼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했다고 엄마는 생각하시지만 아이에 대한 기준선이 아니라 엄마의 조급함과 불안을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준선인 것 같아요. 엄마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머님.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 간에 이렇게 지내는 거는 굉장히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예. 근데 우리 제작진이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요, 목사님? 제작진이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미리 보내줘서 저는 미리 봤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이 자리에서 엄마 아빠한테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좀 더 부모인 나 자신을 알고 또 우리 금쪽이 이 아들을 잘 이해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지? 기다리고 있다. 진짜?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여기 있어. 아까 좀 예, 피자. 아까 그 상황이군요. 예. 들어가, 김승우. 들어가. 김승우. 들어가, 그냥. 김승우,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얼른. 아니! 빨리 들어가. 어머. 빨리 들어가, 얼른. 빨리 들어가. 오, 아이고. 어머. 아이고. 아휴. 그냥 들어가. 어머. 들어가. 그냥 들어가, 얼른. 들어가. 나오지 말고. 들어가. 슈커는? 들어가. 아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들어가. 슈커는? 들어가. 엄마, 들어가. 아이고. 그냥 들어가. 아이고. 어머. 잘못 부딪혔으면 큰일 날 뻔. 그때 재성이가 쓴 거였구나. 안 들려?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다치겠다. 들어가. 아이고. 그러니까 저런 걸 던지고 막 불안하니까 그랬겠지. 못 먹게 하나 보다. 그리고 왜냐면 부스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먹는. 숨겨졌다. 이렇게 쓰면. 너 스프 먹었어? 지금 스프 냄새 나는데. 먹었다고. 아유, 이거 어떡해. 숨기느라고 더 힘든. 아이고. 아니 라면 먹었다고. 아이고 세상에. 어머. 아이고. 그만해. 아우.
김쪽이가 엄마한테 폭력을 쓸 때 너무 무자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금쪽이가 그냥 당한 걸 그대로 아우. 되돌렸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아버님도 아셨었어요? 어머님이 금쪽이를 저렇게 체벌하는 걸? 아니, 같이 없으니까 몰랐죠. 처음 보신 거예요? 아니, 실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솔직히 많이 누르고 있거든요. 아, 혹시 어머님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유. 입에서 여기 나올 정도로 집사람한테 뭘 하고 싶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네, 이것도 아니 뭐 그 사람이다 보니 저도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유. 저렇게까지 서로 아유. 감정이 안 좋아지는 몰랐죠. 근데 이제 저는 볼수록 걱정이 되는 게 요 상황은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라면 애들이 먹어요. 우리 애들도 몰래 먹어요. 먹어요. 엄청 좋아해.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잘 먹고 마지막에 입을 털고 맞아. 전기청소기 한번 할 거니까 다 먹으면 얘기해. 이 정도에서 끝낸 문제인 거지. 이렇게 애를 내다 꽂을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럴 문제가 아닌 그럴 상황이 아닌데서 엄마가 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이렇게 대하면 이걸로 폭력을 쓴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아이한테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 엄마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아닙니다. 엄마 이거 학대예요. 그러면 애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리니까 엄마의 폭력에 무서워요. 또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 또한 배워요. 그러니까 폭력성을 그대로 모델링합니다, 애들은. 그래서 그냥 어머니 나온 김에 그냥 말할게요. 네. 어머니 우리 1회 때 엄마가 때린다는 거 쏙 뺐잖아요. 아빠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회를 안 했으면 1회만 두고 끝났으면 아이만 이 아이의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의 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갈 뻔한 거예요. 왜냐 그 데이터를 안 주셨기 때문에. 네네네. 나는 엄마가 얘한테 언제나 맞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희 알고 봤더니 폭력을 주고받은 거야. 쉽게 말하면 치고받은 거야. 어머니 체벌이란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패는 겁니다. 어려우면 치료받으십시오. 강력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얘 왜 이래요? 보다 나는 왜 이래요? 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멈추셔야 됩니다. 당장. 어머님이 치료받으셔야 되는 걸 아셨으니까요. 이제 어머니의 치료에 아버님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고요. 아니 실은 얘가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실은 인정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우리 애가 아프구나를 인정하는데 한번 그걸 인정하고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람도 물론 화는 너무 많이 났지만 어차피 가족이 행복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집사람도 노력하고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저도 또 뭔가를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유 제가 빨리 치료를 받아서 좋은 엄마보다도 숨은 마음은 다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보너스 처방, 보너스 금쪽 처방명은요 안전한 가족 솔루션입니다. 안전한 가족. 네, 서로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거는 서로가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엄마 또한 아빠 또한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이를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굴복을 시키려고 하면 거기서 반대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에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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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새로운 반응 형태가 생깁니다. 맞아요. 네. 가보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아니. 빨리 들어가. 들어가. 안 되는 건 안 돼. 아빠.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 들어. 그냥 들어가. 뭔 말이야, 걱정 좀 해봐라. 안 돼. 더 이상 말 안 해, 그냥. 안 되는 건 안 해. 그만해! 정신 차려! 혼자 나가자면. 야. 엄마가 속 마음도 모르고. 엄마 그렇게 해서 미안해. 야, 엄마가 그날 저녁에 승우 많이 혼내서 엄마가 미안해서 또 속상했잖아 그날. 엄마는 잘못한 척법. 엄마는 잘못한 척법.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네, 어머니, 네. 들어오세요, 네, 아버님. 아유. 당황스러우셨죠? 네. 네. 저는 저기 심리극 진행을 해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또 아이의 마음도 돼보고, 또 내가 몰랐던 것도 좀 알아보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 이 정도까지. 야, 전혀. 막 때리고, 그렇게 소리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컨트롤이 안 돼. 네, 시작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맞나? 아우, 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엄마가 어질르면서 하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왜 말을 안 들어? 어? 제정신이야? 어? 집안 꼴 봐봐 이거. 그냥 버리면 되고 닦아서 한번 밥 먹고 그냥 흘린 거 왜 안 닦거나 어? 눈에 빨리 보이는데 이거 엄마가 이게 치우라고 했어 안 했어? 치우라고 했어 안 했어? 왜 못 알아들어? 왜? 이게 뭐야 집안꼴 이게 어? 바빠가지고 이제 집안 치워 빨리 치워 빨리 가서 닦아 진짜 누구 닮았니 너? 어? 못 알아들어 엄마 얘기? 어? 아 치워! 어떠셨어요? 이야기 좀 들어보니 우리 승우도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아, 그랬을 거예요. 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저렇게 화를 냈지? 왜 이렇게 화를 내? 야, 줘! 빨리! 그냥 들어봐. 아이도 똑같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들 일로 앉아. 승우, 빨리 와. 너 또 군것질 됐나? 항상 화내지 않고 먼저 승우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 큰소리 내지도 않고 엄마가 좀 천천히
기다릴게. 승우, 그래야 마음 다치지 않게 엄마가 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화내지 않는 사람. 화내지 않는 엄마? 응,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와, 다 봐. 저때 어떤 센스 알아? 배 안에서 사진 이거 찍은 거야. 승우 귀염둥이 때, 애교쟁이 귀염둥이 승우 아가였을 때 초음파로 배 안에서 김승우가 엄마 뱃속에서 저렇게 코 자고 있는 거야. 노래도 불러줘요. 사나 안는 노래도 불러줘요. 사나 안는 지금 불러 부탁해. 너무 귀염둥이. 근데 나 맨손으로 열 마시었어. 진도 할머니. 시간 몇 시였어 그때? 네. 허리가 없다. 그래서 귀엽네. 귀여워? 사이좋게 지내보자요. 우리? 네. 우리? 네. 사이좋게? 네. 그래. 우리 그때처럼 행복한 시간 또 가지자. 많이 캠핑도 네. 다니고 하자. 네. 엄마랑? 네.